세모 운동입니다. 몸을 세모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누운 그대로 또 누워야 됩니까? 네, 누우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밴드를 이렇게 골반 위에다 살짝 올려놓습니다. 가운데를. 네, 밴드를 놓은 상태에서 네, 팔을 이렇게 내리시고요. 자,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밴드를 고정해 주세요. 바닥에. 네. 바닥에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면 여기 엉덩이 근육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근육에는 백근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특히 대둔근이 더욱더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의 효과를 더욱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키친롤을 끼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끼워요?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엉덩이가 훨씬 더 잘 올라가고 효율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고정이 되고 효율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키친타월 없이 운동할 경우 무릎이 흔들려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월을 사용해 하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세모 운동의 포인트. 홍지민 씨 이거 어떠세요 하시니까? 운동 엄청 많이 되고 여기 약간 전신 운동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엄청 잘하시는데요. 네, 진짜 잘하. 세모예요 정말 세모. 아, 그래요? FM이에요 FM.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물리치료과 교수 한상환 선생님에게 당뇨병 막는 방법으로 백근 강화 운동법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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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또 물러가라. 여기서 끝이 아니다.